3코인 중 치킨 씨 3만. 3코인 다 치킨 씨 10만. 우와, 3코인 다 치킨을 먹으면 10만? 와, 감사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뭐야? 발소리 뭔데? 도전? 자, 이제 도전할게요. 아, 도전 외치지 않았어. 이제 진짜 도전? 지금부터 3코인 중에 치킨씨 3만? 됐어, 이제 손 풀었거든. 원래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있어요. 치킨 먹고 다음 판 조라리사 하거든요. 배그에서 정해진 룰이에요. 보셨죠? 1등 76등 원래 이래요. 자, 다시 하고 나오면 킬당 치킨. 킬당 치킨이요? 킬당 2만원? 이번 판 미쳤다. 5킬 이상만 하게끔 해주세요, 카구루. 하고 5킬 이상 치킨씩 팀 도전! 이번 판은 말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너무 큰 미션이거든요. 손에 땀나기 시작했어. 미션 금액이 커서. 나왔다! 아유, 멍청하게. 자, 땡큐. 나이스 패스. 자기장 오고 있음. 바이. 이거 내 차야. 나 먼저 간다. 뭐야? 나 봤는데 분명? 사람? 나이스! 한 명 잡을 때 왜 이렇게 좋지? 안 돼! 아, 너무 아깝다. 내가 조금만 위로 쐈으면 헤드인데. 뭐야? 뭐야, 나 잘못 들었나? 못 들은 척하고. 아! 안 돼. 아, 차 망가졌다. 큰일 났다. 와, 이거 어떡하냐? 다리가 너무 안 좋은데? 아, 카구 킬에 눈 멀어가지고 세우면 안 되는 자리에 세웠어요. 아, 바보같이 플레이했다. 진짜 바보였다, 방금은. 판단 미스. 풀어 나가야겠는데? 여기서 그냥? 여기가 카운터거든요, 여기? 여기 바위 뒤로 가면 제가 일로 가잖아요. 일로 가게 되면 이제 뒷강에서 샷각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좀 애매한데? 근데 이 차는 지금 살릴 순 없어요. 뒷바퀴 깨져서 차 시동 거는 순간 헤드 때릴 거예요. 반대쪽 능선에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이거. 자기장이 조금 도와줘야 될 듯? 반대쪽 집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 약간 미친 짓이긴 한데 뭐 아니면 도야. 도박이다. 저기를 뚫어버리자. 그 방법밖에 없다. 인정? 얘를 뚫고 내가 이거 갖고 와야 돼, 차.
뚫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이거. 아, 쏠 걸. 늦었다. 저 지금 되게 엄청 신중하게 하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경쟁전 하듯이 하고 있는 거? 창문 깨면 뭐가 좋아요? 창문 깨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밀폐된 공간 들어왔는데 이거 벽지 보면 다 낡았죠. 여기 공기 탁하잖아. 그래서 창문을 깨놨어, 환기 되게. 너무 더러워. 여기 바퀴벌레 나올 것 같거든. 머리 내밀어. 그렇지. 이키.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좋아 좋아. 자기장 좋아. 할 수 있다. 어? 올라가주면 땡큐. 내가 샷이 보이거든. 그렇지. 더 올라가. 더 앞으로. 안 돼. 안 들어갔다. 아 까비. 아 일로 오지마. 앞에 웃으러 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가. 야 길 막아놨어 이런 씨. 열어. 아니 엄폐물은 고맙긴 한데 아 왠지 이 다시아가 나의 발목을 잡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지? 아 안 좋네. 느낌이 싸해요. 이 다시아로 인해서 뭔가 내 플레이에 제한이 걸릴 것 같은. 이게 스파이크 트립이 역할이 될 것 같은데. 나왔다. 잘 가. 나이스. 감사합니다. 예스. 이거지. 먹었습니다. 나이스. 굿게임. 먹었어요 먹었어요. 마지막에 여기 있던 사람 카구르 잡을까 고민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치킨을 먹는 게 우선일 것 같아가지고 카구 2킬 나머지는 다 투척 무기. 재밌었어서 더 넣었습니다. 나이스 치킨. 배구 인생 1년 딸의 강력 추천 하스님 영상으로 배워서 감사의 첫원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구 5킬 이상 해야지 2배였는데 5킬 이상 내가 못했어. 조용히 붙었죠.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 그냥 소리만 듣고 그리고 수류탄을 먼저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명 소리가 들리면서 제 발소리가 안 들리겠죠? 삐 소리 나면서 붙은 다음에 위에다가 하나 던지고 계속 맴돌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봤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쏘고 이 친구의 총기를 확인했죠. 성과
이렇게 마무리. 자, 저기 있는 사람 살짝 올려놓고. 아, 이게 300몇 미터 나왔을 거예요. 보면은 저 친구가 이쪽으로 오는데 이 친구가 피가 없거든요. 누구한테 맞았나봐요. 누구한테 맞은 거지? 저를 아 잠깐만. 아니 이런 웃긴 장면이? 그러니까 나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아까 제가 분명히 여기 차를 주차해서 이 친구가 이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여기 없더라고요. 제가 오른쪽으로 돌았죠. 나는 저 친구가 왜 저기 있나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 보시면은 이 친구가 저한테 로드킬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이리로 빠졌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에임을 갖다 댔는데 없어.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서 이 친구가 여기 있는 거야. 야 이거 썸네일 나왔다. 야 엄청나네. 요즘 고인물도 미쳤네. 남다른 플레이지 이거는. 나 쏘고 있어. 아 민망해. 나는 이 친구 여기 있는 줄 알고 쏘고 있었어. 툭 떨어지고 쐈는데 미스가 났어. 그리고 놀라서 나무 뒤로 뛴 거예요. 엄폐물 뒤에 숨으려고. 야씨 나 피가 없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 모습을 봤어. 어? 제가 언제 저기까지 갔지? 그래서 바로 들죠. 제가 약간 수틀리면 드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건들면 이거 먼저 핀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던져요. 정확하게 들어가죠? 저는 약간 수틀리면 먼저 뽑는 게 감자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연막으로 다 풀어갔죠. 수류탄으로 잡고 연막을 조금 많이 펴놨죠. 위쪽에서도 저를 쏘지 못하게끔 한 것도 있고 여기 해우소에서도 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투척무기 운영 계속 나아가죠. 해우소를 잡는 건 화염병이 최고예요. 여기다 던지죠. 이러면 뭐 안에서 이 친구 다운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잘 가라고 했죠. 이렇게 마무리.